비즈니스 스타일을 점검받아 보세요. 상품 설명을 하려면 말이 탁 막히시나요? 상품부터 설명하지 말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고객의 대답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이 필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객을 만나서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으신가요? 거절당하기 전에 그 거절을 예상하고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거절 못할 작은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불씨를 살리는 거죠. 작은 선택이 나중에 큰 선택으로 바뀔 날이 옵니다. 영업을 잘하고 싶으세요? 영업은 단순히 물건만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평소 자주 연락하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은 많지만 한계를 느끼시나요? 익숙해지면 누구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초심도 찾고 새로운 길도 발견하게 됩니다. 김효석 박사가 도와드립니다. 비즈니스나 영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김효석 박사에게 진단받아 보세요. 간단한 설문으로 시작해서 정확한 진단과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신청해주세요. 고맙습니다.